네, 지금 여기는 2021 기분 좋은 올림픽 트랜스 지방 높이뛰기 결승전이 열리고 있는 상암 MBC 스튜디오입니다. 자, 지금 앞에 라면 선수, 과자 선수, 쇠고기, 닭고기, 두부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. 이 중에서 과연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트랜스 지방 금메달의 영예를 차지하게 될 선수가 누가 될지 금메달, 은메달, 동메달 한번 적어봐 주실까요? 높은 순으로. 야, 이거 올림픽 재밌네요. 트랜스 지방이 높은 식으로. 네, 사실 트랜스 지방이 높으면 안 좋은 거죠. 이 안 좋은 영예의 금메달은 누가 될지. 저는 일단 1등을 과자. 과자. 네. 과자 그리고 라면 그리고 두부. 두부요? 3위라고? 의외로 단백질인데? 두부는 좋은 건데. 바꿀까? 자, 남성희 씨. 남성희 씨. 사실 이 과자들 보면 다 기름에 튀기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아요. 또 그런 게 또 맛이 있고. 맛있죠. 네, 그래서 과자. 그리고 또 라면 어떻습니까? 맛있죠. 거기 역시 또 맛있고 네. 튀기잖아요. 예, 예. 네, 그리고 또 거기에 뭐 닭이 그게 많아요. 닭 껍질 이런 거 보면 기름이 많아서. 그래, 닭 가슴살만 먹지 다른 부위는 사실 기름이 좀 많거든요. 자, 그리고 또 이게 정답이야, 이게. 라면이 금메달이다. 라면하고 과자하고 닭고기. 아니야 이거. 예, 금메달, 은메달은 라면, 과자가 다 들어가네요. 그렇지, 그렇지. 자, 그럼 경기가 열리는 상암 MBC 스튜디오로 가보겠습니다. 경기 출발하겠습니다. 자, 가장 먼저 라면 선수가 지금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라면 선수 유력한 금메달 후보인데요. 과연 예. 어느 정도 높이 뛸 수 있을지 라면 선수 뛰어 올랐습니다. 자, 과연 3.8% 생각보다 높이 뛰지 못했습니다. 자, 두 번째 선수 과자 선수가 출발합니다. 높이 뛰었는데요. 아, 2.2% 역시 생각보다 부진한 기록입니다. 자, 세 번째 선수 전 세계 수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쇠고기 선수. 왜 이래? 높이 뛰었다. 16.1% 엄청난 기록이 나왔어요. 제가 왜 저래? 네 번째 선수도 인기가 많은 닭고기 선수. 공만 되면 이 선수 찾아볼 수 있어요. 10.9% 유력하게 지금 메달권에 들어서고 있습니다. 자, 마지막 선수 두부 선수가 대기 중인데요. 이 선수는 트랜스 지방과 상당히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요. 자, 뛰어 올랐습니다. 의외로 높이 뛰어 오르네요. 4.4% 대단합니다. 이렇게 되면 쇠고기 선수 금메달, 두부 은메달, 닭고기 동메달. 라면 과자 어떻게 됐나요? 오심이에요 이건. 안 돼 이거 오심.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. 과자 먹어도 되나 봐요. 라면 이거 뭐야? 과자 선수가 메달권에 들지 못했습니다. 와, 이거 너무 의외인데요. 정말인가요? 남성희 씨 너무 깜짝 놀랐어요. 참 진짜 믿는 도깨 발등 찍힌다고. 두부는 건강식이고 우리가 참 진짜 이러면 안 되죠. 두부.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, 선생님? 지금 여기 저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이제 각각의 식품의 트랜스 지방이 얼마만큼 들어있느냐에 대한 게 아니에요. 함량에 대한 게 아니고 네. 노출량입니다. 아, 노출량?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실 뭐 과자, 라면 많이 먹는 것 같아도 사실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국인이 트랜스 지방을 섭취하게 되는 거는 쇠고기를 통해서 섭취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네. 그다음에 두부, 그리고 이제 닭고기 이런 순서로 간다는 얘기예요. 어허. 그럼 이제 궁금할 수 있는 게 뭐 쇠고기는 거기에 원래 지방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트랜스 지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두부는 어떻게 된 거냐 하실 수 있는데 조리를 하는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 또 생겨나요. 아. 그러니까 이제 원래 두부에는 이제 식물성 유지가 들어있겠죠. 그런데 이게 가열 조리가 되는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어떤 경우에 더 잘 생겨나냐 하면 튀기지. 고온으로 가열을 할때 예를 들어서 직화 구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튀겨준다든지 그렇지. 물에다가 뭐 삶거나 끓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고온으로 가열을 할때 트랜스 지방이 생겨납니다. 실제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한 건데요. 연구를 한 분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조리하는 방법에도 좀 주의를 기울여야지 된다라는 결론이.